오고. 엄청 싫어해. 안녕, 브리니들 부릅니다. 원래 여기 사육장 안에 자라랑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악어의 보금자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악어를 큰 집으로 옮겨줬습니다. 자, 아직까지는 악어 친구가 굉장히 저를 경계를 많이 하는데요. 언제 이렇게 테이밍이 될지. 아이고, 외해보면은 진짜 이 친구를 껴안고 자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 악어는 계속 물어요. 어이구. 자, 악어 친구가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다른 때보다는 덜 예민해요. 그러니까 조금 많이 사람들을 쳐다봐서 그런지 아니면 제 손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점에서는 적응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래도 먹이를 거부하거나 계속 이렇게 히싱을 하는 것은 아직 줄어들진 않았습니다.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컸죠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략 40cm 정도 될 것 같은데, 와, 제법 꼬리도 조금 토실토실해졌고, 좀 아쉬운 거는 얘 친구가 배부르게 엄청 많이 먹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번에 물고기랑 미꾸라지랑 이런 먹이들을 또 사오려고 해요. 오늘의 근황은 우리 악어 친구 집도 옮겨주었고 그 다음에 좀 성장을 좀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친해지지 않았다, 그 정도라고 할까요? 맨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보호장갑을 끼고 있어야지만 만질 수 있고, 만지는 게 아니라 거의 무는 거죠. 우리 악어 친구가 엄마 찾는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, 아직까지도. 엄마를 부르거나 동료를 부르는 소리지 않을까 싶네요. 와, 이빨도 전에 비하면은 지금은 물리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요. 전에는 이거보다 한 반절? 진짜 나올랑 말랑 해서 이빨의 크기였는데 지금은 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. 자, 그리고 참고로 악어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빨이 빠졌다가 났다가 하면서 계속 재생이 되는 신기한 동물이기도 해요. 아이고, 발가락 귀엽죠? 지금은 귀엽지만 몇 년 뒤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성체악어가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줄수 사장님 네 악어 성체를 구경하러 갈 거예요. 이거보다가 가면 얼마나 귀여울까. 자, 가자. 아이고, 알았어. 저 개인적으로 저 악어가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게 진짜 악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리는 이렇게 빠져있죠. 이야, 제가 먹이 먹이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가 너무 예민해서 야간에만 사냥을 많이 하더라고요. 낮에는 보통 숨어서 자고요. 어쨌든 만약에 보시고 싶으시면 곤충화문에 오셔서 한 번씩 구경해보세요. 이러면서 조금씩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도 선물을 받은 개체가 있는데요, 예전에 선물 받았던 자라가 저기 한 마리 있고요, 또 선물 받은 자라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이 친구도 굉장히 큰 자라인데 몇 년 동안 키운 자라인데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. 어이구, 어이구, 진짜 크죠? 진짜 엄청 크죠?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토종자라로 생각이 드는데 진짜 엄청 크죠?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토종자라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싸나운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특히 먹이 먹을 때 예민해져서 막 날뛰더라고요. 그리고 물고기들을 자기가 다 잡아먹었어요.
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라를 옮겨줬습니다.